가져봐요. 프레디도 얘네는 언제 도망갈 거야? 내려놓으면 되나요? 내려놓으면 돼요. 네 마리 있어요. 세 마리는 지금 집에 있나? 얘가 일장인 거예요? 아니에요. 서열이 높다기보다는 다른 애들이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어요. 아, 불 안에 화장실도 따로 있고 침실도 따로 있고 안에서 이제 다 생활을 할 수 있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서 먹이 찾으러 바깥에 나오는 거 아니면은 안에서 짝짓기도 하고 잠도 자고 못도 하고 다 안에서 하죠. 얘는 어디 살던 애예요? 북미 쪽에. 얘는 암컷이에요. 수컷이에요. 잘 안 보이는데 좀 앉아있어요. 모르겠어요. 뭘 봐야 되는 거죠? 그 다음에는 긴코 너구리 밥 먹으러 왔잖아요. 안녕해 주는 ASMR. 사과를 제일 좋아하네요. 일단 사과를 다 드시고 We rose. We love you. 여기 사과 쫙 please. 앞으로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한테 너 참 긴 코너구리 같구나. 미롬 잡아볼까요? 먹어. 물을 안 잠궈놓으면 손으로 문자고 나와요. 똑똑하구나. 발톱이 엄청 길더라고요, 제 네, 그리고 콜라켄 이런 거 쌀. 스나크폰도 하나요? 아, 스나크폰은 지금 훈련 중에 있어요. 아, 역시. 우와, 다 나왔다. 오, 미안해. 먹어. 거위가 목소리가 제일 크네. 와, 이거 봐, 밥 먹는다. 한번 났어. 어떻게 이 친구는 어제 태어난 우리 공작 새끼. 우와! 공작새 새끼. 어제 부화했어요. 외동이네요. 안녕. 네. 말 따라하거나 이런 거 못하네요, 이 친구는. 해요. 지금 훈련 시키고 있는데 대부분이 핸드폰 벨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따라해요. 침 흘리고 있는 거예요? 방금 물 먹었어요. 아. 얘네들은 다 흔들리는 그런 아이들이라 만져봐도 좋아. 진짜 그런 무슨 느낌이에요? 이게 시루떡 같은 거 바싹 말랐을 때. 얘 이름은 턱수형 도마뱀. 영어로는 비어디 드래곤. 야, 드래곤이에요? 호주에 사는 아이. 이 남방구에서 여기까지. 와! 그렇죠. 이런 애들. 우와. 냄새 한번 맡아봤어요. 안 나요? 네. 보통 만져보거나 냄새를 체험하시는 건 처음 봤네. 느낌 너무 이상해요. 진짜 느낌. 왜 느낌 이상하죠? 아이들 만져보고 있을 수 있게끔 열심히 얘네들은 짝짓게 어디 보여주세요. 와. 와. 여기 뭐예요? 여기 생식과? 아니 잠시 이거 식구인가? 아, 밥상에서 다 구독인가요? 아니요, 얘네들은 노래기예요. 그거 냄새나요? 아니요, 우리 한국 노래기 냄새 나는데 얘네들은 아프리카에서 오는 노래기인데. 여기 또 뭐가 있는 건가? 어디 있어? 너 다 모아놨지? 안 모아놨구나? 우와. 여기 아까 장수풍뎅이 보셨죠? 거기 애벌레들. 저 베어그릴스가 먹는 거 봤었는데. 맞아요. 우와, 생각보다 촉감이 괜찮아요. 이런 체험도 하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볼게. 봐도 돼? 오늘 그 모자이크 처리할 게 되게 많네. 저 친구들은 반대로 피신하는 거죠? 물 뿌리면 웬만하면 가는데 인사를 쳤어 지금. 냄새 맡았어. 조심하세요. 잘하신다. 진짜 잘하신다. 깜짝이야. 잘한다. 호스 감아도 되는 거죠? 일머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여자님은 좀 힘들 텐데. 잘한다. 여기만 너무 똥배인데. 사실상 끝까지 안 가요. 아, 그래요? 이렇게. 우와. 요거 썸네일이다. 썸네일.